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제주도에서 두세 달 동안 휴양하는 시대를 우리가 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겨울철에 플로리다로 휴양 가는 뉴스를 여러 번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태국, 베트남으로 겨울 3, 4개월 사이 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가 있는데 가지 못한 것은 물가가 비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는 이들 나라보다 좋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작은 분화구가 있는 오름이 368개나 있고 이 오름들은 나무도 많고 모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 시니어 블로그 협회가 제주도에서 이러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저물가 시대를 열어갈까 합니다. 첫째는 항공료입니다. 항공료는 저가항공 시대로 인해서 이미 낮춰져 있고 주중에 이용하면 왕복 5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숙박비입니다. 숙박비는 5인까지는 5만원이면 하루를 숙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렌트카입니다. 소나타수 렌트카를 1일 2만원에 임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도의 큰 문제점은 음식값입니다. 음식값을 낮추는 방안을 첫째는 펜션에서 해먹는 거죠. 두 번째는 아점 도시락을 통해서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협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흔히 많이 가는 골프 여행입니다. 우리도 어쩌다 골프를 하고 싶을 때는 1일 4만원대 제주도 주민보다도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협회가 주도적으로 제주도 다섯 가지 저물가 시대를 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물가 인하 정책을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정순영 정무이사가 현지 방문해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주 다섯 가지 저물가 시대를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다녀오시면 영상 하나씩을 만들어서 이 제주 오름 LNA 유튜브에 즐겁게 올려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시게 됩니다. 우리 행복하게 이 시대를 열어가십시다. 한국 시니어 블로그 협회 화이팅!